할렐루야. 진짜 살길입니다. 천주영 선교사님이 기도원에서 입신한 상태에서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천국 간증입니다. 제가 입신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먼저 입신을 하셨어요. 그런데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부흥 강사님이세요. 이 목사님의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받으시고 좀 쉬시려고 오셨다가 천국을 보시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천국 보시기 직전에 교회 성도님 한 분에게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 기도원에 오셔서 전화로 목사님이 기도해 드렸던 성도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. 목사님께서 잠깐 예수님 영접해 준 그 기도 하나 받으시고 천국에 갔을까? 그게 궁금하셨대요. 그래서 천국에 입신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, 그 자매가 여기 왔습니까? 물으셨대요. 그랬더니 자매가 오더래요. 목사님, 너무 감사해요. 제가 천국에 왔어요. 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래요.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매가 거기 있는 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더래요.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몸 안에서도 빛이 나거든요. 너무 아름다운 옷과 그리고 집도 다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. 옷이 빛도 별로 안 나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하얀색 옷이고 색깔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더래요.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.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잔치집에서 그냥 얻어먹고 있더래요. 천국에서 큰 집은 잔치를 많이 해요. 파티를 해요. 근데 소유가 없는 사람은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. 천국에 집이 많지만 집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아이고 저게 부끄러운 구원이구나. 아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왔지만 집이 없구나. 아시게 됐대요. 그런 후에 장인 어른의 집을 보게 된 거예요. 장인 어른도 백악관같이 큰 집에서 안식을 하고 계시더래요.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이 정말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더니 저렇게 좋은 집을 얻으셨구나. 내 집은 어떨까 생각이 드신 거예요. 목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 제 집을 보여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데리고 어느 곳에 가시더니 여기가 네 집이다. 네 집이 있어야 될 자리다. 그러시더래요. 보니까 허벌판에 기둥 8개가 이렇게 박혀있고 아무것도 없더래요.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집이 어디 있어요? 내 집 보여달라니까요.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네 집이 있어야 할 자리다. 그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제가 어디 목사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 누군지 모르시냐고 이제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네 비즈니스를 했다. 네 야망을 위해서 일을 했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. 목사님은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했대요. 그러고서는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큰 교회도 사임하시고 그리고 천국 지옥만 간증하시고 다니셨어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입신해서 가보니까요. 기둥만 8개 있었던 집에 천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더래요. 제가 이 얘기를 기도원에서 입신한 상태에서 제가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천주영 선교사님이
입신한 상태에서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천국 간증이었습니다. 다음은 정말 놀라운 천주영 선교사님에 대한 천국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살기 좋습니다.